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아 진짜 꼴통, 저 꼴통. 그만 찍지 말라는데 찍어. 아 이제 지치네. 많이 끝마무리가 되니까. 여보세요. 네. 나한테 요즘 보러 왔어. 아 우연찮게 그거 유튜브 봤거든요. 사실 그냥 정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냥 뜻 없이 그냥 신청했는데. 나란 사람 알고 있었어? 유튜브로. 알고 있었어? 네. 유튜브로. 그래? 네. 내가 왜 전보러 왔냐고 물어봤을 때 이유가 있어. 당신 집에 역학으로 푼 엄마가 있잖아. 맞아요. 응? 네.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네. 엄마한테 봐달라고 그랬지. 네. 왜 왔냐 이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걸 안 하셨어요. 안 해도 볼 수는 있어. 네. 그게 응? 하기 싫대요. 근데 그걸. 물어볼게. 네. 이따 말할게. 네. 그건 다 말 이따 하고. 네. 어차피 엄마가 응? 그 역학으로 우리처럼 신으로 모셔놓지 않고 네. 역학으로 풀었다고 나 예약해서 공수 내렸어. 네. 그래서 당신한테 당신을 먼저 들어라는 게 숨막혀 죽어볼 것 같아서 먼저 들어라 그랬어. 응? 근데 나는 당신한테서 한국 교육이 느껴진 게 아니라 중국 교육이 느껴질까? 응? 중국이요? 모르겠어요. 중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없는데? 집안이요? 없어요. 있어. 중국에서 성을 만약 안 가졌더라도 네. 중국어가 용고 당신은 분명히 있어. 당신이 모르는 것 뿐이지. 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 네. 잘 들어. 네. 당신은 엄마가 역학을 했지만 네. 당신의 신의 가물이야. 제가요? 그건 알고 있었지? 아니, 나 테스트 하지 말고. 아, 진짜로? 참? 네. 근데 아빠가 그쪽 분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몇 번 따라가서 산에서 기도는 드렸었어요. 아빠는 당신이 무당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빠는 알고 있어. 어, 그런 얘기도 못 들었는데. 당신한테 하겠니? 자식한테? 자식한테 안 하지. 너 무당 돼야 된다. 그런 부모가 어딨어. 가도 진짜 무당의 신기를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말귀 판국인데 알아들어? 어? 네. 당신이 그래서 이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특히 내가 점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면 내 마음이 편해. 스트레스가 한자락 풀린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순간만큼이라도. 알아들어? 네. 응? 네. 그리고 또 물어볼게. 왜 당신을 보면 오토바이가 보이지? 오토바이. 아 타고 다녀요 지금. 누가 그거 말하니? 오토바이도 안 타고 다니는 사람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 오토바이 쪽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아 배달을 하고 있어요. 누가? 제가. 본인이? 네. 그 말을 물어본 거지. 네. 아 누가 당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대한민국 사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 네. 어? 네. 그럼 뭐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을 하는데 뭐 중국집 배달하는 거야? 아니요 대행 음식 대행이요. 음식 대행이니까 네. 음식이든 다 가요. 그 가맹점이 있는데 뭐 족발도 가고 햄버거도 가고. 네, 그 대형 직업을 갖고 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지. 아니요 맥도날드 하면서 오후에 배달을 해요. 왜 한 가지 일만 선택하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어 다녀? 내가 유도하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두 가지가 다 나한테 들어왔을 때 네. 어느 한 가지라도 나한테 확 이렇게 들어와서 네. 어? 딱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딱 이걸 갖다가 해라 하겠는데 네. 두 가지 다 나한테는 제로로 들어와. 그 사람 뭔 말인 줄 알아? 남들처럼 슝슝슝슝슝 일하는 거 돌아가는 게 보이지가 않다고. 크게 대답해요. 네. 응?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접지도 못하고 네. 지금 앉고 있지도 못하고 네. 그 상황에서 답답할 뿐이라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전 보러 온 거잖아. 네. 어? 네. 그러나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은 네. 지금 내가 맥도날드 네. 그거에 어? 여기서 돈 벌어서 여기로 바치는 거야. 네. 지금 그러고 있다고. 네. 돈을 벌어서 저금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 바치는 거라고.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네. 맥도날드가 잘 돌아갔으면 네. 그것만 갖고 충실히 일을 하면서 네. 내 본업으로 쭉 밀고 갔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아. 맥도날드가 안 되고 있다고. 다른 맥도날드는 잘 되는데 네. 유난히 당신 맥도날드는 안 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제? 네. 네. 응? 네. 그래서 양쪽에 서로가 물붓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응? 그리고 당신이 진짜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잖아 나한테. 이것 말고. 그냥 가족들이 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해가지고 그게 잘 모시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을 믿으면서 가족에 대한 분란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엄마를 시켜서 신을 모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마가 사주 그런 공부도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내가 신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잘 안 풀리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리고 아빠가 그 사람들을 믿는 게 맞는 건가 막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무속인을 믿는 게 맞냐고? 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잘 그러니까 무속인 사람들을 네. 맞는 게 네. 믿는 게 맞냐고. 네. 그런데 있지 네. 신감을 네. 사람이라서 무속인을 내가 뭐 잘 맞는다 네. 뭐 안 맞는다 할 자격은 없어. 왜 네. 나도 무속인이니까 네. 내가 무속인 어떻게 평가를 해. 네. 그건 아니잖아. 네. 예의가 아니잖아. 네. 신뢰잖아. 그치? 네. 그러나 엄마 탓하지 말고 아빠 탓하지 마라. 네. 왜 이 말 하냐면 네. 당신은 내가 갔잖아. 당신도 신가물이라고. 응? 당신은 신가물. 뭐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네. 당신 생각을 네. 안 되고 있는 게 내 엄마 때문에 엄마가 네. 아까 역학가 나오다가 분명히 처음으로 내가 먼저 말했어. 네. 그러면 엄마 때문에 당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또한 네. 아빠가 그래서 안 되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둘 다 저한테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근데 그건 니의 생각이세요. 네. 그건 니의 생각이시라고요. 그 엄마하고는 별도고 아빠하고는 별도예요. 네. 어? 당신한테 그런 게 있다고요. 이 가물이요. 어? 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부모 탓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그게 믿었다고 해서 그쪽에서 아버지가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는 내 딸이 무당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 어? 당신한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아버지 나름대로는 열심히 자식에 의해서 막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 자식한테 말 많이 했을 뿐이지. 알아들어? 네. 어? 왜 그새 부모 탓을 하는데. 여기다가 조용히 나이만 적어요. 생이라고. 그냥 나이하고 띠만 네. 적어. 나 그렇게 하면 몰라. 네. 맞네. 당신 사진 무당 팔찌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당 팔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당이지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막 그런 거지 신 내림 받아야 돼요? 막 그런 게 있으면? 무당 팔자가 신 내림 받지. 그럼 나는 무당 팔자가 신 내림 안 받았고 여기서 함께 앉아 있었겠니? 응? 내 신은 왜 탓 안 하고 내 엄마 탓하냐고 물어본 거야. 어? 엄마는 응? 내가 왔으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몸이 많이 아파. 나한테 들어오기를. 어? 당신은 엄마가 몸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왜 말을 안 해? 잘 모르겠어. 엄마가 마음이 하고 싶어도 기력이 딸린다고 하시고 몸 자체가 자꾸 부어. 맞아요. 어? 몸이 안 따라주기나 안 따라주게 안 따라주니 엄마는 역학이란 단어를 포기를 하신 거야. 알아들어요? 네. 그러나 역학만 있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신이 있다고. 신줄기가. 아버지는 너무 그냥 내가 항상 구독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지. 무당의 말도 듣지만 나의 중심도 있어야 된다. 어? 내가 정 힘들 때 무당 찾아가고 또 무당한테 물어봐달 물어보고 창구는 삼아라. 그럼 당신 아버지는 조금 미쳐있는 상태고 무당한테. 네. 그쵸? 네. 응? 네. 그러나 아버지는 허주예요. 신 아니에요. 신은 당신이야. 어? 아버지가 어? 애지 뭐 그런 것은 잘 볼지 몰라나. 네. 아버지는 말만 안 터져요. 근데 만약에 이 길을 제가 선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한테 보여. 말 안 해서 아까 그 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참 아끼는 사람이거든 당신은. 긴 것만 대답해. 어? 열심히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거든. 당신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어? 이 나이에 참 처럼 빨리 들었다고 보네. 근데 돈이 모아지질 않잖아. 맞아요. 돈이 꼭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 내가 천만 원을 모으려고 지금 통장에 통장을 뭐 만원, 이만원, 삼만원 뭐 990까지 넣었어. 990까지 넣었는데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1,000만 원이 돼. 1,000만 원 되려면 당신은 꼭 돈 나갈 일이 생겨. 맞아. 꼭 나 때문에 아니라 꼭 내 주위에서. 어? 이런 식으로 치고 간다 말을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착각하지 마라. 한 가지. 당신 남자 보고 없어. 남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다 치더라도 당신이 더 옥적스러워서 더 뛰어다녀야 돼. 남자가 해야 될 것을 당신이 한단 말을 하는 거야. 긴 것만 대답해요.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나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라고. 말을 하자면. 혹시 같이 온 사람이랑도 저랑 잘 안 맞을까요? 미안하게도 인덕이 너무 없어요. 인덕이 이런 말 있죠. 내가 죽으라고 잘해놓고 내가 뒤에서 욕도 먹는 성격이에요. 근데 당신은 고기만 까딱까딱 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다 말을 하라고. 자꾸 내가 강요하게 되잖아. 아, 다 말씀하시는 게 다 맞아가지고. 그럼 구독자들은 맞아서 대답을 하는 건지 내가 억지로 시켜서 대답을 하는 건지. 그렇잖아. 맞아. 그쵸. 왜 여기 와가지고 한절하게 목소리 낮추려면 뭐하러 좀 보러 왔어? 처음 보지 말고 당당하게 돈 내고 좀 보러 오지. 안 그래? 맞아. 그럼 구독자 내가 점을 봤을 때 아, 구독자들도 같이 공감하는 게 있단 말이지. 내 목소리는 크게 들려.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당신 목소리 적게 하면 당신 목소리는 들리지가 않아. 그러면 나는 나 혼자만 떠들게 느껴지는 거야. 어? 돈은 벌 거야. 혼자라도 돈은 벌 거야. 그러나 인생의 눈물은 만만치 않게 쓸 거야. 응? 왜 이런 말을 하냐? 잘 들어. 내가 유한 성격을 가졌더라면 괜찮은데 당신 성격이 한 고집하거든. 고집한 건 아니라면 장난 아니게 한 고집하거든. 장난 아니거든. 맞아요. 어? 맞아요. 당신 고집을 누가 꺾는데? 알아들어? 네. 맞아요. 그 고집 있다면 당신은 망해. 어?
딱 어떻게 표현하자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느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 내가 적중하게 표현했나? 네, 진짜 항상. 그치? 네. 근데 항상 외로웠어요. 그 외로움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친해볼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은 미리 가기도 전에 선을 그어버렸잖아. 또 상처받을까 봐. 내가. 왜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해? 응? 또 왜 상처받는다고 생각을 해? 응? 이런 게 있더라. 내가 인복을 아무리 없이 태어났더라도 내가 남들한테 그만큼 베풀면은 그 덕도 나도 당신처럼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인덕이 없을 거야. 나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남들한테 내가 오늘 저녁에 밥 못 먹더라도 그 사람이 밥 못 먹는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내 있는 돈 줘서 밥 먹으라고 하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32살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내가 베풀었던 공원 다시 돌아오더란 말을 하는 거야. 어? 왜 무수와서 피하고 어? 그러면 왜 상처는 당신이 만나고 생각해? 주위에서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생각은 왜 못해봤어? 아까 했잖아 그 고집담이 망할 거라고. 어? 고집의 자존심이 쓸데없는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지. 열심히 살아가면 좋아. 누구보다 지금 이쁘고 좋아요. 근데 그 고집하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너무 나를 목 조르는 거 몰라? 그러니까 남들한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약해 보이는 그런 거? 당신 남들한테 약해 보일 사람 절대로 아니야. 내 주관이 있는 사람이야. 그걸 남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약해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그걸 왜 약해 보인다고 생각해? 어? 왜 내 엄마한테 당했던 것을 그걸 상처를 갖다가 남들한테 똑같이 당하면 어떻게 할까? 왜 그런 생각 갖고 살아? 응? 내 식구들한테 당한 상처를 남들도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걸 생각하고 살아? 근다고 당신이 솔직히 말해서 정이 많은 사람은 아니잖아. 내 말 틀렸어? 아, 정은 많네. 그 정을 주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 가슴 한 자락에 울어요. 웃나고. 근데 물론 다 냉정하게 대하지는 않겠지. 다 냉정하게 대하지는 않겠지만은 한번 선을 그어버리면 당신 그 사람 안 봐. 아 맞아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아 진짜 맞아요. 어? 네.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네. 알아들어? 네. 어? 엄마는 이미 이제 몸이 아파서 네. 어? 이미 그리고 엄마 탓하지 마. 왜 그러냐면 아빠가 엄마한테 계단문 준 적 있어? 따뜻하게? 없어요. 응? 없잖아. 네. 이거 유도하는 거 아니야? 네. 당신 아버지는 한량이야. 한량이 무슨 뜻인 줄 알아? 어? 그 놀이에서 거기에서 그 무리에서 놀고 다니는 사람이지. 네. 내 엄마를 여자친구 해준 적 있어? 아 없어요. 그 말을 하는 거야. 네. 당신 엄마 슬픔을 네. 당신이 알아? 모르잖아. 네. 어? 그냥 우리말은 이런 냉정한 사람인가 보다. 우리말은 이런 사람인가 보다. 우리말은 이런 사람이야. 네. 당신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 엄마의 아픔을 한자락에 이해해 본 적 있어? 이해 못해.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당신. 응. 내 가슴 속에서 당신 느끼는데 당신 가족도 다 냉정하다고? 네가 제일 냉정해. 응? 당신은 무조건 당신이 주라고만 하고 있잖아. 응? 당신은 주지도 않으면서 왜 당신은 다 주라고만 하고 있어? 응?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당신 손해볼 짓 절대 안 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응? 손해볼 짓 절대 안 하는 사람이 미안해. 네. 인간미가 나겠니? 세상 살면서 때로는 내가 져줄 수도
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손해볼지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살다 보면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 그렇지 않잖아. 네. 오늘 이 말이 네. 당신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인덕이 없는 것은 분명히 맞아. 네. 그러나 인덕도 내가 만들어 갈 수도 있어. 어? 타고난 인덕이 없는 것도 맞다고. 어? 그러나 당신은 주지를 안 하면서 왜 남들한테만 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어? 돈은 벌 거야. 네. 응? 그러나 돈을 쓸데없는 데 투자하지 마라. 혼날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이 나이 때 특히 투자하지 마라. 네. 이 나이 때 절대 누구한테 돈 투자하지 마라. 응? 네. 당신 성격에 10원을 모아서 100원을 만드는 사람이고 네. 100원을 만들어서 1000원을 만드는 사람이야. 네. 한방주의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돌 다리 이렇게 어? 건너서 두드려서 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네. 알아들어? 네. 안전방으로 가는 사람이야. 네. 근데 이 나이에는 내가 뭐에 세워서 세울 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요? 네. 응? 이때는 절대라도 절대로 절대로 내가 돈 투자할, 얻다가 돈 투자할 일이 생겨, 누가 나한테 얼마를 꿔주라, 이자 준다. 네. 그러면 그 돈, 당신 돈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야. 알아들어? 네. 그 돈에 믿게 되지 말라고. 네. 알아듣겠어? 네. 그리고 내년 숫자는 특히 조심해라. 내년? 네. 내년 6월 달에 네. 내가 큰 사고를 당할 운이 있어요. 그니? 내년에는 내가 6월달 말을 했어. 네. 음력이든 양력이든 6월달은 두 개 다 피해. 네. 무조건. 네. 응? 쫙 끌어서 쫙 넘어지면 그게 보이거든. 네. 알아들어? 네. 물어보고 싶은 거. 그럼 제가 만약에 이쪽 길을 걷는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괜찮아져요? 괜찮아지고? 네. 우는 인생은 무당을 항상 우는 인생이야. 응? 왜 우는 인생이냐면 사람마다 틀리지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빌어 가기 시작했어. 네. 어떤 사람을 그럼 그 사람이 너무 힘들어. 네. 그럼 산천에서 울어야 돼. 안 이 길 안 오면 계속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많이. 어. 처음엔 돈을 벌지 모르지만 네. 내 나이 50 넘었을 때는 내 돈 다 어디 갔지? 딱 이거야. 근데 지금도 그래. 돈을 모으면 없어지고 계속 사라져요. 그 돈이. 돈은 계속 있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이건 있어요. 무속인은 돈 벌기에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당신이 무속인을 간다면 나는 한 가지는 믿어. 네. 뭘 믿냐? 네. 억제 같은 성격. 네. 오구찬 성격. 네. 남들보다 기도에 매진할 거라는 거. 네. 그것은 한번 어떻게 한다 하면 누구보다 그건 잘할 사람이야. 네. 그러나 돈에 집착은 하지 마라. 어? 만약에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아빠가 받아들일까요? 알고 있겠죠? 아빠는 이미 알고 있다고 했어. 네. 그건 나 앉자마자 그랬지. 네. 저 사람 먼저 봐야 되는데 당신만 보면 숨이 막힌다고. 그래서 당신을 먼저 부른 거야. 네. 쟤는 신이야. 그리고 내가 아침에 오기 전에 네. 오늘 무당감 정보로 온다. 우리는 앉아서 읊으니까 미리. 네. 응? 하나하나 봤으면서 그게 오늘 당신이야. 알아듣겠어요. 네. 올 생각은 있고 내가 진짜 무당의 팔자를 가졌다는 올 생각은 있고 그 길이 맞다고 하면 네. 그 길이 맞다면 네. 주저하지 말고 와라. 네. 내가 너무 후회되는 게 왜 네. 이렇게 피했을까? 어? 그놈의 책임감이 뭐라고? 와서도 책임감 응? 충분히 그냥 내가 열심히 지금 하던 대로 더 잘했겠지. 응? 네.
더 열심히 했겠지. 뭉쳐, 어? 다 치고, 죽을 만큼, 어? 찢어진 몸을 여기 오다 보니까, 찢어진 몸을 여기 오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더라. 한 몸 정도 제가 집에 전화를 수없이 하고 싶은데, 손님 조금 오면 하루에 네 사람밖에 안 봐. 손님 조금 오면 벌써 기가 떨려가지고, 어? 쓰러져 있으니, 내가 우리 매니저한테 무조건 전화 돌려라.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매일 돌렸을 거야. 매일. 알아들어? 혹시 가위 눌리는 게 그 이유일 수 있어요? 가위를 좀 자주 눌리거든요. 그 이유가 될 수가 있나요? 그 이유도 될 수 있어. 네. 내가 그래서 완전히 뭐 선생님마다 다 편법 틀리지만 나도 가위를 수없이 누르고 살았으니까. 응? 가위에 플러스 불면증에 수없이 하고 살았으니까.